안녕하세요. 투톨의 강성원입니다.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. 이 더운 날에 이 투톨의 실전 레슨은 많이 요즘 역주행하고 있는 이은하의 당신께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투톨에서는 매월 이 지정곡 실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투톨에서는 평생 회원님들과 트럼펫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비대면 레슨을 통해서 이 비대면 레슨의 최고의 장점, 나의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되돌려 볼수 있다는 거죠. 그러한 연주 점검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자, 밑에 설명란에 이 튜토리얼 초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오셔서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은하의 당신께만을 하기 위해서는 텅잉 아티큘레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이 텅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.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텅잉이 레가토, 두두, 다다. 이 솔로 해보겠습니다. 부드러운 레가토 통잉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면 거기 그것만 사용해서 되느냐? 아니죠. 이 통잉은 여러 가지를 섞어야 합니다. 요 부드러운 통잉이 레가토. 요것을 짧게 하면은 스타카토. 연달아 하면은 레가토하고 스타카토하고 섞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음을 짧게 하고 부드럽게. 그 다음에 강하게 해라는 것이 액센트입니다. 액센트. 그 음을 세게. 부드럽게는, 짧게는, 다르죠. 이세 가지만 알아도, 이세 가지를 표현할 줄만 알아도, 곡의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께만을 하기 위해서는 짜잡을 알아야 합니다. 짜잡. 부드러운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섞임이죠.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네 가지의 텅잉을 섞어서 당신께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전 레슨실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노래는 그냥 부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. 자, 여기 나 없으면 당신 마음 그냥 악보대로 연주를 하면 이렇게 그냥 살살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를 여기 보죠 지금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액센트 스타카토가 붙었어요. 요것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죠. 액센트는 강하게 스타카토는 짧게. 그럼 요걸 섞어주면은 이해되시나요? 잘하. 똑같죠? 여기도 잘하. 음은 길지만은 짧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 섞으면은
어떻습니까? 훨씬 듣는 데 있어서 기름지고 세련되게 들릴 것입니다. 이렇게 음을 길게 길게. 에너지 낭비고 전달력이 좀 떨어집니다. 제가 이렇게 도전곡을 강의할 때 반주기를 안 쓰고 있습니다. 반주기를 쓰다가 보면은 제 강의가 많이 흐트러집니다. 우리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도 연습은 이렇게 종이 악보로 놓고 하나하나 연습을 해야 합니다. 그 다음 여기 찬비가 잔비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. 요렇게 끊어서 두 마디를 끊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찬비가 액센트 내린다면은 이렇게 스타카토 자라 짭짭자 여기 짜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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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거는 8분음표 되지만 음을 길게 해주시고 뒤에 건 짧게 이렇게 끊어지면은 그리고 넘어오면은 훨씬 요 부분이 해결됩니다. 그 다음, 여기 부드럽게 하시는데, 여기 미할 때, 꾸밈음, 레샤. 다음, 그냥 지나갑니다. 부분에서 음을 강하고 짧게 잡아준 반면 이런 부분은 부드럽게 지나간다. 그 다음 자 여기 엑기스 요거 요거 자잣 자잣 자 오늘의 기본은 여기에 있습니다. 자잣 자잣 자, 그래서 자잡 이거 스윙에 쓰이는 리듬이거든요. 앞에 리듬은 길게, 뒤에 걸 짧게. 그래서 그 자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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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. 이러한 통이 아티큘레이션만 알아도 빠른 노래에 적응하면은 훨씬 곡이 멋있고 세련되어집니다. 부는 사람이 멋있어진다는 거죠. 자, 자잡 시음으로. 그죠? 내 마음 속엔 그냥 그죠? 무의미하죠? 그다음 여기에 강함이 있었고 아티큘레이션이 써졌기에 여기서는 부드럽게. 잡아줘도 되고요. 그래서 자잡만 잘 알고 내가 악센트를 어디다가 줘야 되고 어떤 음을 짧게 줘야 되는지만 파악을 해드려도 연주가 엄청난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. 자, 그다음 자, 중반부에 보시면은 여기 먼 훗날 그 말을 잊고서 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? 자, 요것도 아셔야 합니다. 8분 쉼표 다음에 8분음표 두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붙었죠? 여기도 붙었죠? 이게 뭐죠? 당김음, 싱코페이션. 강약의 위치가 바뀌어서 요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라. 그래서 여기 액센트를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. 이게 그냥 하면은
이거를 액센트 강하게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따라라 요거 잡는다. 이가 뭐죠? 클라이막스죠. 클라이막스인데 자자짝 액센트 짜자지라 커졌다 작아진다. 그 다음 마무리 해야 되죠. 여기 솔 나올 때 꾸밈음 파샵 마찬가지죠. 여기 액센트 나오죠. 이렇게 8분음표가 두 개 붙고 이렇게 나간다. 따라 액센트. 자, 액센트 세 개. 날려주시고 따릿 따릿 여기서 요 음을 잡아주시는 짜잣지라 그 다음 마지막 자잣 짜잣 잡고 자잣 잡고 편하게 자 이걸 다 끊어서 하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종이 악보로 가지고 한음 한 프레이즈 한 마디 두 마디 따로 해서 붙여야 되는 겁니다. 그냥 우리 반주기 타면은 머릿속에 뭐예요? 계획이 없어요. 계획이 없으면 듣는 사람은 무감동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한 거를 엮으면은 그래서 요 노래를 다 표현할 때는 지금 했던 요 아티큘레이션들이 살아나야 한다. 자자. 그래서 자자 표현이 안 되면은 같은 음을 가지고 솔 솔라 라시 이렇게 음을 변형시키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노래로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티큘레이션 뭐라 그랬죠?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은 여긴 부드럽게 자잣 마찬가지 자랏 부드럽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죠. 자잣 자잣 자 그 다음에 여기 액센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스타카토 잡아주는 거 다리라가 아니라 다리라
자리.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이막스에서 자, 커졌다 작아진다. 자, 여기 했죠? 액센트 뒤로 액센트 그 다음에 짜짓 마무리 마무리는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죠. 자자 짜랏 짭 짜랏 짭 따라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아티큘레이션 나 알아. 저거 스타카토야, 테노토야, 액센트야. 알지만은 곡에 적용을 해야 아는 겁니다. 제가 항상 말하죠.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. 이해하는 것을 내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내 것이 되고 아는 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당신께만을 지금 한 악센트 스타카토 티노토 스타카토 짜작 음은 8분음표 같은 음이지만 강약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. 이것을 강조한 수업이 되었습니다. 이 노래는 또 지금 역주행하고 즐거운 노래입니다. 어디 버스킹이나 연주해서 아주 유익하게 즐겁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. 높은 솔밖에 안 나와요.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아티큘레이션만 살짝 섞어주면은 멋진 연주가 될 것입니다. 더욱 건강하시고 즐거운 팩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